아버지라는 사람이 딸 셋과 관계를 맺어 24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반대하기는커녕 손뼉치며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근친 결합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피부와 치아가 짓무러지고 얼굴은 기형이 됐습니다. 부모라면 아이들을 사랑하고 지켜줘야 하는데 왜 아이들에게 악독한 짓을 했을까요? 그들은 또 어떻게 경찰과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생활했을까요? 이 기이한 가족의 탄생을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호주에서 발생한 근친결합 가족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살짜리 소녀가 흥분하여 또래 친구들에게 12살 언니가 또 임신을 했다고 말하며 다음에는 자기 차례라고 합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수사하기 시작하였는데요.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일가족 38명은 전부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었어요. 한 사람의 힘으로 내가 엄마를 낳았습니다. 이건 신화도 아니고 원시 사회에서 발생한 일도 아니었어요. 호주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2013년 7살이 된 나디아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마을로 가게 됐습니다. 가족 몰래 밖으로 나온 거였어요. 소녀의 옷차림은 거지처럼 지저분하고 집도 어딘지 모르는 고아처럼 보였어요. 경찰은 현지 아동복지기관으로 보내며 근처 초등학교 입학 수속을 밟아 학교에 다니게 됐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 소녀가 근친결합 사건을 폭로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학교를 다니게 된 나디아는 깔끔한 교실을 돌아보며 책상과 칠판을 만지작만지작거리며 선생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소녀는 흥분하여 뒷자리 친구와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12살 언니가 임신을 했고 곧 본인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게 된 아이는 깜짝 놀랐어요. 이건 평상시 듣던 이야기와는 달랐었죠. 그는 바로 선생님을 찾아가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알려줬습니다. 놀라게 된 선생님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어요. 젊은 경찰 앨런이 다가가 나디아에게 질문을 하자 아이는 무서워하기는커녕 경찰의 말은 듣지도 않고 그냥 이 잘생긴 오빠와 접촉하고 싶어 했었어요. 아이는 앨런 경찰에게 다가가 매혹적인 목소리로 안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7살 나디아에게 이런 짓을 가르쳤을까요? 경찰이 나디아의 부모를 불러 조사하려고 했을 때 나디아가 이어서 하는 말은 사람들의 말문을 막히게 했습니다. 소녀는 이게 가족끼리 사랑한다는 걸 표현하는 전통이라고 했어요. 만약 앨런이 원한다면 그와 가족할 수 있다고 하며 5살 때부터 오빠랑 했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나디아 가족을 바로 체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나디아 가족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알고 보니 그들 가족은 간첩보다도 더 은밀하게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2년 동안 증거 수집을 진행하였는데요. 그들은 나디아 가족을 콜트 가문으로 불렀습니다. 38명의 4세대 가족은 60년간 내부소화하여 근친결합은 그들 가족에서 일상화가 됐습니다. 사건은 호주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였어요. 나디아 가족의 일원 38명은 전부 내부 번식의 산물이었습니다. 1세대는 남편 팀과 그의 아내 조안이었는데 5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중 3명은 딸 란다, 베티, 마르다로 불렸으며 2명의 아들은 로드릭, 찰리라고 불렸습니다. 2세대부터 콜트 가문의 가족은 점점 터무니없게 됐습니다. 우선 팀은 아버지로서 자기 딸 셋과 관계를 맺었는데요. 그들은 20년 동안 24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24명의 아이는 팀의 아들, 딸이자 손자, 손녀였습니다. 그리고 24명 외에 세상 뜬 아이들까지 계산하면 더욱 많은 아이가 있을 거라고 추적됐습니다. 딸 셋과 토끼처럼 계속 아이를 낳기 위해 팀은 아내 조안과의 부부관계를 거의 포기하고 매일 황제처럼 세 딸의 침대에서 번갈아가며 잤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냥 콜트 가문의 일부였어요.
친동생 마르다와 함께 두 아이를 낳았는데요. 그중 한 명이 앞전에 얘기한 나디아였습니다. 26명의 아이들은 콜트 가문의 3세대를 구성하였습니다. 팀은 늙어서도 역겨운 짓을 이어갔는데요. 본인의 친딸 베티와 낳은 루린과 관계를 맺어 킴벌리라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콜트 가문은 자신의 힘으로 윤리의 한계를 깨뜨렸습니다. 킴벌리는 팀의 딸이지만 그녀의 엄마, 루리는 팀의 손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루리는 킴벌리의 엄마이자 본인의 엄마인 베티의 이론적인 엄마입니다. 팀의 딸 베티는 킴벌리의 할머니지만 둘은 또 자매였습니다. 듣기만 해도 헷갈리게 되는 한 가족은 서로의 호칭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됐습니다. 60년 동안 그들의 관계는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소설에서도 보기 힘든 천박한 사랑 스토리도 이어졌었죠. 심지어 베티와 친딸 페트라는 베티의 동생이자 딸의 외삼촌을 위하여 싸우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가문에서 나이와 학렬은 장식일 뿐이었어요. 삼각관계는 너무 평범하고 사각관계는 좀 재미있고 연애는 아이들 사이의 놀이일 뿐이었죠. 경찰은 나디아와 킴벌리의 대화에서 두 아이는 가족과 결합하여 아이를 낳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본인의 아이도 가족과 관계를 맺어 낳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더욱 터무니없는 건 콜트 가족의 여성은 본인이 누구랑 관계를 맺었는지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심지어 이들 가족은 수수께끼 게임을 했었는데요. 누가 임신했을 때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에 대해 얘기하며 음식을 걸곤 했어요. 사실 아이가 태어나도 친부가 누구인지에 대해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그녀들은 좋은 건 남에게 안 된다고 생각하며 가족의 핏줄이면 만족했습니다. 그들의 말에 호주에서 수천 건 세계적인 기이한 사건을 직접 처리했던 경찰서 국장도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살면서 이런 일을 처음 봤다고 했어요. 콜트 가문이 대체 어떻게 나타난 건지 상상이 안 간다고 했습니다. 콜트 가족의 창시자, 팀 부부도 보통 부부가 아니었어요. 1943년, 팀은 뉴질랜드의 보수적인 가톨릭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가 5살이 되던 때 여동생 조엘이 태어났습니다. 어쩌면 부모가 엄격할수록 반항심이 깊어져서인지 자라나면서 두 남매의 감정이 이상하게 변해갔습니다. 팀은 여동생 조엔을 사랑하게 됐고 부모가 집에 없을 때 관계까지 맺었습니다. 그들은 몰래 연애하기 시작하였어요. 하지만 영원한 비밀은 없었었죠. 18살 때 남매가 특별한 관계라는 사실을 부모에게 들켰습니다. 분노에 빠진 그들의 부모는 조엔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기로 하자 팀은 부모 몰래 조엔과 함께 뉴질랜드에서 호주로 도망쳤습니다. 처음 그들은 호주 남부에 있는 뉴 사우스 웨일스 교회에 거주하며 평범한 부부처럼 살았습니다. 둘의 근친 관계를 숨기기 위해 비밀 유지를 극단적으로 하였죠. 그들은 공무원 시험을 보지 않았고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았고 친구도 사귀지 않고 오락을 즐기지도 않았고 심지어 집도 구매하지 않았어요. 팀과 조엔은 사랑을 위하여 현대 생활을 포기하고 원시 시대의 생활을 택하였습니다. 그들은 20년 동안 7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그중 2명은 유전적인 문제로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다행히 살아남은 5명의 아이는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근친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다양한 유전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후손을 위해서 팀과 조엔은 더 이상 근친 결합을 하지 않고 남은 가족들이라도 소중히 여겨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팀 가족은 본인들의 행동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다시 근친 교배가 얼마나 해로운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 알려줬습니다. 팀은 조엔에게 가족 말고 다른 사람은 믿을 수 없다며 둘의 핏줄로만 가족을 결합할 수 있고
행복을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지된 사랑의 맛을 보게 된 조에는 흔쾌히 오빠이자 남편의 제안을 동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은 신으로 변신하여 본인만의 세계를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실 팀은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고상한 사람이 아니었죠. 그냥 자식들을 본인의 노예로 키울 생각이었습니다. 팀은 딸들이 자기의 아이를 임신하게 된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본인의 짐승 같은 욕망을 마음대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와 딸 사이에 태어난 19명의 아이는 전부 어느 정도의 유전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겁니다. 근친결합하여 태어난 아이는 일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보다 유전병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팀의 딸이 바로 유전적인 희소병을 앓게 되어 태어난 후 얼마 안 돼 숨지게 됐었죠. 팀의 후손들은 이런저런 유전병을 거의 앓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콜트 가족의 25명의 아이가 전부 유전병을 앓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3세대 아이들은 외계인처럼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베티의 아들 중 한 명이 제일 심한데 알아보기에도 힘든 얼굴을 가지고 있고 다른 아이들의 눈과 귀 등이 비틀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 20대인데 외관이 꼭 40대처럼 보였습니다. 일반인보다 훨씬 늙어 보였죠. 기괴하고 공포스럽다는 표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팀과 딸이 아이를 낳고 싶어 해도 이상하게 생긴 아이를 낳게 되면 두려워해야 하는 게 당연한데 어쩌다 38명이나 되는 대가족을 이루게 되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가족들이 팀에게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아무도 반항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팀과 조에는 오래전부터 모든 걸 고려하여 그 문제를 피하기 위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길들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길들이기의 첫걸음은 교육 단절과 권력 세뇌였습니다. 이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는 학교가 뭔지 몰랐어요. 팀과 조에는 아이를 낳고 그들이 어릴 때부터 부당한 관계를 정상이라는 걸 주입해줬습니다. 그리고 우선 12살 딸 베티와 관계를 강요하며 다른 두 딸 마르디와 란다 보고 곁에서 지켜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협조를 잘하면 아이들 앞에서 칭찬하고 간식을 주며 그녀의 지위를 높여줬어요. 2년 동안 세뇌하여 딸 셋은 아버지 팀의 세계관을 완전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해 경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본인의 남편이 딸과 관계를 맺는 모습을 지켜본 조아는 슬프기는커녕 적극적으로 남편을 협조하였습니다. 조아는 식사할 때 아이들에게 남매가 사랑에 빠진 이야기를 해주며 서로의 몸을 탐색하도록 인도하였습니다. 얼마 안 돼 찰리와 로드릭도 아버지가 창조한 세계로 진입하였습니다. 세뇌는 첫 단계일 뿐이었습니다. 이웃들이 그들의 계획을 방해하는 걸 피하기 위해 팀은 가족을 집에 가둬서 생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길들이기 두 번째, 거짓말을 하여 사랑으로 아이들을 떠나지 못하게 합니다. 팀과 조에는 당연히 그들의 부적절한 관계가 세상에서 금지된 걸 알고 있습니다. 가족 중 어린 소녀들이 하나둘씩 임신을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의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그들은 가족 중 임신한 여자가 가족 이외의 사람을 보게 될 때 아이의 친부가 노숙자, 외국인, 흑인 일당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시켰습니다. 그렇게 60년이 지나도록 주변 사람들의 의심은 그녀들의 거짓말에 풀려났습니다. 사건이 밝혀져 경찰 조사를 받을 때까지 콜트 가족의 여성들은 여전히 부적절한 관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베티 세 자매는 가계도를 갖고 이름을 짓기 시작하였어요. 10개 이상의 이름을 지었는데요. 예를 들어 필, 마틴, 샘, 폴, 베리, 제리, 제이, 닐, 네빌 등등
이름을 모아보면 드라마 캐릭터보다도 많았습니다. 아이들을 철저히 통제하기 위해 악독한 팀은 일가족을 고통 속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깊은 숲속에서 낡은 텐트를 치고 거주하였습니다. 하수도도 없고 전기도 없으며 가스와 화장실 그리고 욕실도 없었습니다. 마치 노숙자 같은 삶이었습니다. 일가족은 아무런 부끄럼 없이 같이 잤습니다. 침대 하나만 있으면 방이 되었죠. 아이들은 매일 생방송을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위생환경도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온 가족이 사용하는 가구와 옷은 전부 현지 벼룩시장, 쓰레기장, 그리고 도로 주변에서 주워온 것이었습니다. 주워온 물건과 옷을 바로 사용하여 집안 곳곳에는 세균이 가득했습니다. 거의 모든 아이가 다양한 피부병과 치아궤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바로 텐트 밖에서 대소변을 해결했고 화장지와 칫솔은 본 적도 없으며 화장실에 갈 때 손으로 닦아야 했죠. 태어나서부터 목욕한 적이 없어 집안에는 악취가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전기가 없지만 팀 가족은 살아남기 위해 가끔 이웃의 전기선을 훔쳐 사용하였어요. 가족 중 남자아이는 매일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전선을 수리하는 거였습니다. 지독히 가난한 가족의 생활은 아프리카의 빈민가보다도 못했었죠. 그들이 21세기 선진국에 살고 있다는 걸 상상하기도 어려웠죠. 그렇다면 60년 동안 아무리 외부와 멀리하여 생활한다고 해도 외부와 접촉을 완전히 단절할 수는 없는데 왜 들키지 않은 걸까요? 만약 나디아가 학교에서 한 말이 아니었다면 팀 가족은 계속 확장됐을 겁니다. 팀과 조엔은 누구보다도 미성년자와 관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친딸에게는 더더욱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죠. 들키기만 하면 무조건 감옥에 가야 했었죠. 그들은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이웃들의 의심을 받을 때마다 혹은 일정 기간이 되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정부기관에서 책임지는 걸 귀찮아한다는 걸 잘 알고 있어 팀이 선택한 거주 장소는 항상 국경 주위 도시를 멀리한 곳이었습니다. 인구가 적었을 뿐만 아니라 들킬 걱정도 거의 없었습니다. 현지 치안도 그렇고 경찰은 더욱 적었어요. 팀은 또 임신한 소녀를 병원으로 보내지 않고 더러운 텐트에서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낳게 했었죠. 그리고 만약 미성년 여자아이가 임신한 걸 이웃에게 들키게 되면 집에서 유산수술을 시켰습니다. 콜트 가문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애들은 그야말로 기적이었죠. 고도로 통합된 가축과 극도로 예민한 후각으로 일가족은 호주 국경 주위를 거의 한 바퀴 돌았습니다. 2001년 조엔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들은 서호주의 밀 재배 지역에 있는 외딴 숲으로 이사하였습니다. 2009년 팀이 세상을 떠나고 그의 딸 베티가 가족의 가장이 되어 아이들과 함께 사우스 웨일스로 이사하였습니다. 상식상 외부와 완전히 단절되어 출근하지도 않고 일도 하지 않는데 무엇으로 생활을 유지했을까요? 그리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비용은 또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팀 가족의 해결 방법에 또 한 번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일반 3인 가정의 한 달 생활비는 콜트 38인 가족의 6개월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생활비였습니다. 평상시 그들은 쓰레기를 줍고 깊은 산속에서 음식을 찾으며 소량의 야채를 심어 생계를 유지하였고 그리고 베티는 매달 변장하여 정부 지원센터로 가서 구제금을 받았습니다. 가끔 인근 이웃들도 그들이 불쌍하다며 생활용품을 주곤 했습니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건 팀은 가족들과 밴드를 결성하여 앨범까지 냈었어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가족의 사랑 노래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콜트 가족이 만들어낸 노래에는 온갖 근친에 대한 힌트가 담겨 있는데요.
예를 들어 당신은 그녀와의 관계를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녀에게 미치게 됐어요. 당신은 그녀에게 미친 짓을 하고 싶어요. 너희들의 몸에는 같은 체액이 있어요. 등등. 돈이 없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땐 팀은 가족 중에서 그나마 잘생긴 애들 몇을 데리고 시청 대문 앞에서 길거리 공연을 하며 생활비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적이 없는 현지인들은 그들이 그냥 일반 방랑자로 알고 있었어요. 가끔 음반 판매와 길거리에서 받은 용돈으로 팀 가족은 외출할 때마다 몇 달간의 생활비를 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신을 감춘다고 해도 인간이 있는 사회에서 결국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사실 2010년부터 여행객들에게 콜트 가족이 목격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지인들도 가끔 그들의 행적을 본 적이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자 마을에서 이런저런 소문이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지인들은 콜트 가족의 애들이 처참하게 살고 있다며 밥도 배불리 먹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중 몇몇 현지인은 신고문을 적어서 우편으로 호주 보건당국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콜트 가족이 다른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경찰 측에서는 2010년 2월부터 2012년 사이에 콜트 가족들의 아동학대, 위생문제, 의료부족, 그리고 아동 무단결석 등 총 7건의 민원을 받았습니다. 2012년 6월 6일 경찰 스티브 레드포드는 호기심에 조사하러 왔었는데요. 현지인의 인도에 팀 가족이 거주하는 곳에 도착했는데 눈앞에는 대소변이 가득 묻은 텐트가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서로만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소통하였고 영어는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사람과의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사로만 유죄를 확정할 순 없었어요. 그러나 나디아가 마을에 나타나 한 말로 모든 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 방지단체와 결합하여 콜트 가족을 체포하였습니다. 모든 미성년 자녀는 병원으로 보내 치료받도록 했습니다.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한 건 아이들이 보행장애와 심각한 건선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치아가 전부 썩어 정상적으로 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똥오줌도 가릴 줄 몰랐어요. 16살이 됐지만 인지능력은 유치원 어린이보다 못했습니다. 막내딸 나디아와 로즈는 2020년 8월에 두 가족으로 입양되어 이때야 아이들이 처음으로 화장실을 사용하게 됐고 처음으로 칫솔로 양치하고 처음으로 샤워할 수 있었습니다. 기타 아이들은 복지센터에 가서 교육과 심리적 치료를 받았습니다. 2013년 뉴 사우스 웨일스 아동법원에서 콜트 가족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람을 가장 어이없게 만든 건 그들의 악행이 보도됐는데도 52세 베티는 여전히 아들들과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부양가족으로 전화하여 듣기에도 거부감이 들게 만드는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그녀의 목적은 딱 하나, 자기 아들과 관계를 맺고 싶은 거였어요. 2014년 베티는 유죄로 유기징역 9개월을 선고받아 2015년에 출소하였습니다. 찰리 그래프 로드릭은 아동학대 혐의로 유기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찰리가 무죄를 주장하여 항소했는데 더 황당한 건 현지 법원 판사는 미성년자 소녀의 증언과 경찰 측에서 제출한 증거가 달라 2020년 6월에 검찰 측은 찰리 무죄에 동의하여 혐의를 취하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심지어 대량의 정신적 손해배상도 줬습니다. 득이양양한 찰리는 자신의 SNS에 새로 구입한 차를 사진으로 올려 자신의 인생의 승리자라고 자랑했습니다. 호주 법원에서는 콜트 가족을 분리하고 면담금지의 재판을 내렸지만 어릴 적부터 근친관계를 이어온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2016년 마르다는 페이스북에 아들을 찾는 게시글을 올렸으며 2018년 베티는 페이스북에 사진 한 장을 올려 본인이 마르다의 딸 루린과 만나게 됐다고 자랑하였습니다.
가장 역겨운 건 사진 아래에 사랑으로만 가족을 만들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녀들은 자신의 방식으로 잃어버린 가족을 찾기로 했습니다. 2018년 4월 그녀들은 한 곳에 모여 아들이 살고 있는 입양 가정에 침입하여 아들을 훔치려고 했지만 다행히 경찰이 제때에 나타나 그녀들을 체포하였습니다. 컬트 가문의 스토리는 아직 멈추지 않았어요. 인간과 동물의 구별은 지혜일 뿐만 아니라 윤리와 도덕의 제약에도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듯이 인간은 완성되었을 때는 가장 훌륭한 동물이지만 법과 정의에서 이탈했을 때는 가장 사악한 동물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